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세계 증시를 뒤덮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는데요.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공포지수 역시 한때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장 후반에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긴 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뭐 3대 지수 다 이제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2.6%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3%,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내린 나스닥 3.43% 내리면서 이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다우나 이제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만에 최대 폭락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제는 침체 구간으로 이제는 경제 시스템이 움직일 거다라는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이제는 영향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이 상당히 좀 기술주의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중동 전쟁의 이제 불확실성이, 이거 아직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예. 뉴욕 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대형 기술주,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폭락세가 두드러졌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그동안 뉴욕 지수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그 AI 붐에서 사실 주식이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뜨거웠습니다. 사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 초반에 이제 IT 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IT 거품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와서도 이제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AI 붐에 의한 거품이 아니겠느냐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 이런 AI 쪽에서 실적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AI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이 이제는 조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폭락을 했거든요.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인텔 이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폭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 금리가 싼 쪽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비싼 쪽으로 가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엔화의 가치가 이제 낮다 보니까 예. 엔화를 사서 사실상 이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청산 물량이 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기술주에 많이 투자가 됐었던 부분이었어요. 이 자금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문제가 불거졌던,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거 청산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 보려면.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이제는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폭락세가 이뤄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AI 버블 우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기술주가 빠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어떤 지표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는 뭐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만 빠지면 뭐 이게 말 그대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돌아오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 반겼을 텐데, 예. 그 지난주에 발표된 7월 고용 지표가 그 시장의 예상을 깨고 너무 빠르게 이제 식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 노동부가 발표했었죠.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전월 대비해서 한 11만 4천 명이 이제는 늘고 실업률이 한 4.3%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생각보다 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실업률도 4.3%로 상승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실업률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빠르게 고용 지표가 식어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는 사실상 금리 인하 되기 전에, 이제는 침체 구간으로 이제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지표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주식시장에서 제가 봤을 땐 발작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네. 너무 과도하게 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런 영향이 크게 미치면서 약간 발작 아닌 발작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기술주 중심으로는 계속 안 좋은 분위기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까지 미국 경제 상황이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미국 시장의 공포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이 공포 지수가요. 팬데믹으로 네. 금융 시장의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이후로 최대치로 치솟았다가 내려왔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그럼 이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공포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요. 사실 이게 변동성 지수거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최대치로 좀 4년 만에 최대치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거래일 대비 한 15.18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제 기억으로는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 불확실성이 그럼 뭐겠느냐라고 보면 복합적으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는 피격 사건 때문에 이게 미국 대선이 굉장히 혼돈하게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모든 주식 자체가 대선에 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는 시장에서 불거졌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중동의 변화 이런 변동성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런 어떤 공포 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항상 공포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 이게 항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의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쟁, 그다음에 미국 대선,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시장의 변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포 지수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건 안정 방안은 결국에는 이제는 금리 인하겠죠.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확실한 이제 경제 부양을 나서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이제는 8월은 없으니까 FOMC가요. 9월에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시장에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연준 위원들의 그 목소리에 따라서 이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으로 좀 삼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7월에 진작에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됐지 않았느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연준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거로 보세요? 일단 시장에 뭐 목소리를 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네. 시장에서는 지금 빅컷 한마디로 0.5% 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이런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는 말 그대로 0.25% 포인트 정도 이제 내려가는 게 원래는 이제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지금의 아마 지금 경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빅컷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한 번에 0.5% 포인트 정도 한 번에 빠져버리니까 아마 시장에 큰 충격도 이게 아마 줄 겁니다. 하지만은 뭐 그 항상 그래요. 시장은 예측 가능하기만 하면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빅컷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서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빅컷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과도하게 금리가 확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겠죠. 이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과연 빅컷을 단행할지 그거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연준이 금리를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미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미국의 이런 지표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제는 미국 주식이 내렸던 이유가 이제 침체라는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잖아요.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미 수출이 이제 꺾이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실물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 저는 이거를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미국에다가요 그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도 있고요, 자동차, 정보 기술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가 침체로 간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악영향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크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 두 번째로는 그 AI 거품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AI 거품론이 왜 또 우리가 문제가 되냐면 AI 들어갈 때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AI가 막 활성화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 품목이죠. 반도체에 대한 인기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갑자기 꺾이면 반도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소비 침체가 오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게 결국 사이클이 우리나라의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시가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면 한 30% 이상 차지하거든요. 둘이 네. 합치면은.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리면 일단 코스피 지수는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안 된다, 반도체 악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악영향을 받는다. 그럼 코스피도 악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스럽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가 좀 빠르게 아마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이었습니다. 이제 곧 장이 열리게 되는데 어제의 하락세가 오늘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보시는지요? 네, 하락세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상황이 오늘도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 물론 어제 과도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는 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반대로 어제 된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오늘 외국인들을 팔고 그래서 또 오늘 개인들의 또 움직임도 아마 매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 거다.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매집하려는 모습들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흐름을 이어지지 않을 거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사실 반대 매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 매매라는 거는 결국 미수거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그다음에 신용거래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 꽤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빠졌죠. 어제 네.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빚져서 투자하신 분들은요.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일어날 거예요. 3일 영업일로 3일이니까 그 미수거래가 단기 융자거든요. 이게 D-Day 플러스 2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일로 3일이거든요. 3일 안에 이거를 또 갚아야 돼요. 만약 못 갚으면은 말 그대로 최하가로 최저가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항상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반대 매매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한다, 반대 매매 일어난다. 그럼 오히려 더 주가가 또 떨어지고 또 반대 매매 일어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과도하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빠져서 아마 반응을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려스러운 게 반대 매매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 물량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국장이 또 국내 주식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항상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는 빚내서 하는 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